아, 뭐, 어쨌든 시장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주식은 이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주식이 무한정으로 뭐 코로나 때처럼 올라가면은 너무 쉽죠. 그걸로 돈 잃었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누가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했느냐? 버텨내면서 수익도 나고, 안 나면 또 부러지고, 이런 게 주식입니다, 원래. 불로소득이라 말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급등월 급락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 또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보니까 덕성우, 이게 또 상한가를 갔던데, 이런 우선주는 제가 계속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가총액은 역시나, 이거 뭐 177억 원 정도로, 뭐, 배당만 위주로 가는 그런 수량이 낮은 종목이니까, 이제, 거래량도 거의 없이 주가만 흔들 수가 있다. 한동훈 테마주다. 역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한동훈 테마가 뭐길래 그죠?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여기서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상한가 나와도 몰려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대동전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역시나 지금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좋긴 하지만 적자폭이 이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시가총액도 낮은 상황에서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린이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거요 관리 종목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종목 요두 개만 피해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확률은 없다. 그리고 플러스로 흑자까지 이러면은 나쁜 거 전혀 없겠죠. 요거 세 가지만 지켜도 되는데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 지금 어쨌든 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점상 부분에서 요거 한번 당겨 올라왔고 요거 뚫었기 때문에 다음번 내일 아마도 여기 터치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니까 뭐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그냥 한 절반 정도 익자라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라닉스 봅시다. 라닉스 오늘 그냥 상한가에서 뚫어 올라왔는데 자율주행 4단계 기대감에 라닉스가 상이다. 관련주 강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자율주행이나 뭐, 레이더, 이런 것들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게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사실 매출액도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역시나 적자폭이죠.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자살거래랑 똑같다.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매출이 나온다는 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로 글로벌 시장에 가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어디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나라들 때문에 이게 택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테마만 탔다. 라이스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주가 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죠. 적자가 만연하니까 여기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 요렇게. 최근에 CQ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회사랑 비슷하게 그냥 움직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 매물대는 단번에 뚫긴 했는데 요 구간대 매물대가 크게 없으니까 요 박스권 뚫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막힐 거고 사실상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S바이오메드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차트부터 일단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야 이거 뭐지? 이렇게 전고점은 뚫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없는 부분 S바이오메딕스인가 보네요, 그죠? S바이오메딕스. 뭐 이것도 바이오 제약인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킨슨병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뭐, 아, 치매 관련 뭐 그런 건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단백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다. 불치병이며 증상 완화만 있고 치료약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단백질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조차도 뭐 불치병에 이제 뭐 어떤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야 우리 뭐할수 있어 이러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뭐 사고 판다는 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는 정상적인 종목이 거의 없네요, 그죠? 나머지도 거의 다 테마성 가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 1순위 보니까 JMB가 있는데, JMB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삼성의 그 스태킹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총에 비해 가지고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고평가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당연히 빠질 것이다. 조정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레이미엄 보시면 역시나 요 상장가를 갖다가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 올라갔다. 단기간에 있으니까 이거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움직임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의 시장과는 좀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터파트너즈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엔터파트너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세력주죠. 세력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세력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요 부분에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터치 되면은 요렇게 다시 터치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을 보니까, 요거 되지 않으면 아예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뭐 단기 등락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 있으니까요. 들어갔다 여기 또 터치하고 빠지는 상황. 뭐 보면은 얘기 들리는 게 최대주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잡주예요. 이거 경남제약에서 관련된 파생된 회사가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죠? 경남제약 맞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어느 회사랑 지금 옮겨주고 있냐? 이경수,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전형적인 이제 그 환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테마 타는 거다. 매출을 보시면 뭐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 만약에 유보율 조금 늘어나지 않았다, 유보율도 뭐 현금이나 유상증자 이런 걸 들어왔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감사보고서도 찍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됐고, 아 무상감자를 진행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좋은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투자하지 마세요. 세 번째, DI. DI 역시도 뭐 제무원 보면은 별로 투자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여기 지금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매출액이 높게 나온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추적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23년도에 망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 얘기고. 보자. DI가 하고 있는 게 뭐, HBM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저 뭐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또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반도체 검사 장비 자체가 뭐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재고가 쌓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영원한 산업은 없습니다. 3, 4년 전에도 뭐 AI 수요 때문에 반도체 미친듯이 팔렸다 그랬다가 작년, 재작년 완전히 재고 때문에 망했죠. 망했던 것을 이제 뭐 고주파수, 뭐 고사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대역폭이죠. 고주파수가 아니라. 이 얘기들이 참 헷갈린다. 어쨌든 간에 그 상위 버전의 어떤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검사 장비가 크게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운더리랑은 완전 내용이 다른 거니까. 그 차트만 두 개를 한번 보면은 AI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이 구간대를 다 뚫어버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오고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깊은 하락폭을 볼수 있겠고, 매출액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요거는 거품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빛과전자까지만 볼까요? 빛과전자. 자, 빛과전자 작전주 라이트론이었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갖다가 차익을 보고 뭐 내갔었다. 이제 뭐 여기가 진행을 했었던 게그 몰리브덴이라는 희토류, 이거에 대한 그 광산을 갖다가 영덕에 무슨 뭐 개발을 하니 마니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름을 사명을 바꿨죠. 사명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네요. 항상 사명을 변경하는 거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트론에 당했던 사람이 빛과전자라는 종목이 다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또 당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100% 있어요. 주린이들 물어보면은 그 회사가 이 회사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변동성을 노리는 애들이 많다. 사명 변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절대 사지 말아라. 무슨 5G 회사가 몰리브덴 광산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첫 단추가 잘못 꼬인 거다.